진짜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너무 충격을 먹었어서 진짜 거짓말 안 했어요. 진짜 기억 너무 딱 들어갔는데 저는 다 고3인 줄 몰랐어요. 너무 잘 그려서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선생님들 안에 있는 건 줄 알았어요? 네,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나 뭐 재수생 언니들? 그러면은 네. 미술 처음 시작할 때 언제 시작했어요? 저는 좀 늦게 시작했어요. 저는 제가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고3 중반 때부터? 고3 중반이요? 네. 시작부터 너무 파격적인데? 아니 어떻게 고3 중반에 미술 처음 시작해요? 아니니까 고 진짜 미술학원 다닌 거는 고2 때부터인데 그때는 사실 제가 동네 그냥 조그만한 미술학원을 다녔어서 그때 뭐 입시 미술이라고 할 거 없이 그냥 취미 미술처럼 배웠었고 근데 그때는 그게 잘못된 건지 몰랐죠. 계속 다니다가 네. 이제 저희 언니도 미술을 했어가지고 미술 전공을 해서 네. 이제 언니가 여기를 추천을 해줬어요. 아 언니가 여기서 배웠어요? 네 언니가 여기 출신. 아 그래요? 처음 알았어요. 지금 처음 알았어요. 언니는 어디 갔어요? 국민대. 언니 국민대 갔어요? 언니 완전 에이스였어요. 너무 아니 너무 DNA가 뛰어난 자매잖아요. 아니 그러면 그 언니가 그 미래 입시 경험이 있으면 네. 좀 빨리 입시 학원으로 가라 얘기 안 했어요? 했는데 근데 제가 안 들었죠. 저도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고집을 부린다고 왜 나는 막 동네 학원보다는 좋은 것 같고 잘 맞고 재밌고 좋은데 내가 왜 가야 돼? 이렇게 해서 계속 미루다가 이제 언니가 진짜로 가야 된다고 나중에 후회한다 상담이라도 받아봐라 그래가지고 저희 언니가 그래도 첫째인데 미술로 해서 대학을 잘 갔잖아요. 그쵸. 파워가 있었어요, 집에서. 파워가 네, 있었어요? 집에서 좀 영향력이 있어서 그... 이제 엄마도 언니의 말을 듣고 네. 아, 그럼 진짜 가야 되겠다. 상담이라도 받아보자. 야, 대학의 네, 힘이 해서. 집안의 파워까지 키우네요. 가세가. 집안의 그 파워가 이동을 하나 봐. 그때는 그랬었죠. 그러면 처음 시작한 게 고2 언제죠? 고2 1월이요. 1월. 완전 초반. 완전 초반 때에서 쭉 이제 동네 학원에서 고3 중반 정도까지? 네, 1년 반 정도. 1년 반 정도. 그러면은 거기서는 어떤 거 그렸어요? 거기서는, 그러니까 완전 기초 디자인에 대한 거를 안 한 건 아닌데, 네. 하긴 했는데 뭔가 되게 좀 재미 위주로? 어쨌든 고2면은 입시랑 되게 가까운 학년이잖아요. 가깝죠. 수시 1년밖에 안 남았는데. 그렇죠. 근데 네. 그때 되게 뭔가 도형으로 그냥 뭐 재밌게 구성하기? 뭐 사실 구성은 잘 안 했고 개체묘사 위주로 했었어요. 개체묘사도 되게 특이한 거였어. 막 자주 나오는 물체도 아니고 개구리, 벼. 벼? 네. 입시하면서 벼 그려보셨어요? 저도 안 그려본 것 같은데. 근데 나올 수 있죠, 벼? 나올 네. 수 있는데 근데 개체묘사를 어쨌든 처음 하는 거면 좀 자주 나오는 물체 위주로 하잖아요. 보통 처음 하는 거는. 근데 그때는 그런 뭔가 필요한 물성 뭐 이런 거를 하지 말고 그런 거 좀 재미 위주로만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물론 뭐 그림 실력이 늘긴 하겠지만은 중요한 게 이게 입시 미술적인 기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해지는 거지. 그 뭐 시간 안에 하는 연습도 막 해야 되고 실전감도 키워야 되고 하는데 그게 조금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큰 미술학원으로 온 거잖아요. 그게 여름 특강 전이에요, 뭐예요? 제가 6월에 왔거든요. 네. 그러면 전이죠. 제가 완전 기억나는 게 6월 모의고사 보고서 바로 상담을 받았어요. 이제 성적이 그렇게 막 높지 않았어서 네. 이제 언니가 너 이 정도 성적에 이 정도 그림이면 너 진짜 큰일 났나 이렇게 해서 언니는 이제 현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. 네. 근데 그래도 나름 고집이 되게 세셨나 봐요. 네. 아니 근데 저도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.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. 왜 대장 언니 말을 안 들었을까. 조금이라도 빨리 갈 거예요. 그러니까요. 고3 초반 때만 갔었어도 그래도 해볼만 했을 네, 것 같죠? 해볼만 했을 것 같아요. 1년 내로. 아, 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. 어마어마하죠. 오늘 안 불러서 큰일 날 뻔했네. 그러면은 어제 입시반에 고3 중반이면 진짜 수시도 얼마 안 남고 입시를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하고 있을 때란 말이죠. 네, 그렇죠. 근데 갑자기 이제 작은 미술학원에 있다가 딱
온 거잖아요. 느낌이 어땠어요? 그냥 첫인상. 진짜 지금 몇 년 엄청 꽤 오래됐거든요. 근데 진짜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너무 충격을 먹었어서 진짜 거짓말 안 했어요. 진짜 기억. 너무 딱 들어갔는데 저는 다 고3인 줄도 몰랐어요. 너무 잘 그려서. 진짜 거짓말 안 치고. 선생님들 안에 있는 건 줄 알았어요? 네.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나 뭐 재수생 언니들 기초 디자인이 구성도 그렇고 뭔가 채색하는 방법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이제 충격을 먹고 와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진짜 오기 잘 한편으로는 또 이제 네. 이게 작은 물에서 진짜 놀면 안 되는구나 이 네. 생각을 했었죠. 어쨌든 뭐 여기는 각 지역에서도 진짜 잘 그린다는 애들도 오고 선생님들의 실기력도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. 담임쌤부터 강사 선생님까지 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갭 차이가 되게 크게 느껴졌을 것 같고 저 똑같았어요. 저 지방에서 하다가 전 언제 하는 줄 알아요? 언제요? 정시특강인데 아니 저보다 더 늦게 오셨는데요? 더 충격적인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잘 풀려서 어쨌든 뭐 잘 갔지만은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느낌 뭔지 알아요? 네, 저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. 그게 나 혼자 엄청나게 작아지는 기분이에요. 맞죠? 네, 진짜 다 슬펐어요. 근데 한편으로는 이걸 피하면 난 아무것도 안 되고 그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는 거지. 그 균형을 잡으면서 아 진짜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러면은 그림을 한번 볼까요? 이거예요. 네, 이 첫 번째 게 그 동네 미술학원에서. 아, 그래도. 선생님 터치 없이?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제가 기억이 안 나요. 저도 꺼내보고 깜짝 놀라가지고. 지금 보고 화들짝 놀라셨나요? 네, 네,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아, 저는 이렇게 그림 보니까 진짜 이게 아영쌤의 터치라는 게 안 믿겨져요. 그쵸.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? 아, 그러게요. 근데 제가 고3 때 그림을 네. 그때 제가 너무 자신감이 떨어져서 네. 사진을 하나도 안 찍었더라고요. 아, 찍기에도 그러니까, 싫었을 수도 있죠. 그러니까 왜냐면 다들 너무 잘하는데 내가 내 그림 찍으면 뭔가 쟤는 왜 그림 찍지? 막 이런 생각도 할 것 같고 네. 너무 못했어서 네. 그냥 그때는 재수생 언니들 그림만 찍고 네. 제 거는 하나도 안 찍었어요. 근데 이게 말을 이렇게 하셔서 그렇지 그 시기가 마음적으로 진짜 힘들었겠다. 뭔가 그 불확실성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계속 들면서 하지만 피할 수는 없고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내 실기는 너무 비교되고 잘하는 애들은 너무 많고 아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좋은 대학에 가셨으니까 그 과정이 더 궁금한데요. 아 그러면은 현역 때는 이제 수시도 썼어요? 쓰긴 썼는데 근데 제가 어쨌든 여기서 이제 제대로 그 개념을 배운 지 얼마 안 됐던 시기라서 네. 그냥 경험삼아 한번 써보라고 선생님 권유를 해주셔서 네. 그냥 저도 별로 막 엄청 부담 가지고 쓰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. 한두 개 썼던 것 같아요. 수시 어디 썼어요? 그때 제 기억에는 성신여대랑 동덕여대에서 아, 두 군데. 그래도 실기가 아주 네. 센 때네요. 그때 성적대는 혹시 어느 정도 나왔어요?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는 네. 한 4등급? 네. 네. 4등급, 5등급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. 그 정도 나왔던 상황이었고. 그래서 어쨌든 수시 결과는 이제 그쵸. 안 된. 그쵸. 그쵸. 당연한 결과였죠. 그러면 나중에 이제 수능은 잘 봤어요? 수능은 때는 제가 그러니까 고3 때 제가 그걸 잘 몰랐었어요. 뭔가 수시랑 정시의 뭔가 이런 네. 아, 수시랑 정시가 아니, 뭔지 그러니까 그런 건 아는데, 아니죠? 아는데 그 뭔가 공부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. 내신을 어쨌든 계속 했어요. 막 성적이 그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계속 했어요. 왜냐면 별로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고3 중반 네. 그때쯤에 또 학원을 바꾼 사람이다 보니까 네. 베이스가 또 너무 없었구나 네, 그런 그렇죠. 것들에 대한 네,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지? 어떻게 하는 거지? 이렇게 하다가 해서 막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제 수능을 혹시 네, 수능을 말 잘 맞죠? 잘 맞아. 어느 정도 결론은 수능을 잘 못 봤어요. 네.
말하기도 네. 조금 그래요. 제가 못 봤어요. 아니 근데 뭐 내신이랑 다르진 않고 크게 다르진 않고 네. 그냥 비슷하게 왔어요. 4, 5 정도? 맞았어요. 네. 아 근데 뭐 그게 못본 성적인가? 그 정도는 뭐 그냥 그렇죠. 네. 수도권 대학 충분히 있어요. 뭔 소리예요. 그래도 정시 때는 그럼 어디 있었어요? 정시 때는 협정대랑 서경대랑 한국대가 근데 잘 기억이 안 나요. 네. 그러면은 그때 고3 때 정시 특강을 하면서는 그림이 어느 정도 좀 늘었나요? 네, 그때 제가 진짜 엄청 늘었어요. 제가 수시 특강도 했었고 네. 정시 특강도 했었잖아요. 네. 근데 수시 특강 때는 사실 너무 초반이고 이제 저도 학원에 적응도 해야 되고 해서 되게 신경 쓸 게 많았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정시 할 때는 그 선생님이 저를 완전 그 재수생 언니들이 있는 테이블에 저 혼자 이렇게 냅둔 거예요. 네. 근데 저는 그때는 그게 되게 너무 힘들었거든요. 왜냐면 너무 내 주변에 다 잘하시는 분밖에 없고 나 혼자 왜 이렇게 놔두셨지?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었는데도 이렇게 넣으신 네. 거예요?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력 차이가 엄청 났다고 생각했거든요. 네. 근데 그게 그 정시 첫 번째 시험 다 군대랑 어쨌든 기간이 한 달, 두 달 정도 네. 차이가 났잖아요. 근데 그 처음 시작할 때랑 다군 시험 칠 때랑 완전 제 실력이 진짜 달랐어요. 저는 그거를 그때 이제 다군 칠 때쯤 이제 선생님의 그런 거를 이제 깨달았죠. 아, 나를 왜 여기에 두셨는지 알겠다. 그 한 달 기간이 진짜 무섭죠. 네, 저 짧아. 진짜 깜짝 놀랐어요. 그때는 네. 제 그림 보고 많이 늘었네. 근데 그게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. 왜냐면 그렇게 재수생 테이블에 들어가서 하더라도 멘탈적으로 괜찮고 버텨낼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제 하신 거죠. 네, 그러셨던 것 같아요. 혹시 그 그림도 있어요? 아니, 그때 그림 아예 없고 있었는데 제가 삭제를 했어요. 네.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. 아, 그러니까 많이 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사람이 계속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아, 이때 왜 잘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그렸지? 또 이렇게. 되죠. 그렇게 되죠. 맞아요. 그러면 어쨌든 정시 때는 발표가 하나 두 개 나잖아요. 그때는 어땠어요? 지난 얘기니까 이제. 네, 일단 제가 학원에서 되게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근데도 이제 시험이다 보니까 너무 떨리잖아요. 네. 그래서 제 실력만큼 그때는 못한 것도 있었고 어쨌든 기간 자체가 너무 짧다 보니까 제가 뭔가 자신감이 없었어요. 그때 시험장 가서. 딱 결과를 봤는데 진짜 병사를 해서 예비도 없는 것 같아. 네. 그러면 그 시험장에서 혹시 현역 때 느낌이 어땠어요? 느낌이 엄청 삭막하죠. 다른 애들 그림도 막 구경도 하고 했어요? 가군 때는 사실 구경을 잘 못했고 왜냐면 그때는 완전 처음이었으니까 좀 떨리고 이래서 구경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나군 다군 볼 때는 이제 좀 대놓고는 못 보고 견눌질로 이제 슬쩍슬쩍 보죠. 뭐 물 들어 갈 때라든지 그렇게 감독관님한테 이제 말하러 갈 때라든지 그때 이제 슬쩍슬쩍 이제 배우죠. 물을 일부러 한 다섯 번씩 가요. 그럴 수도 있겠어요. 그렇죠. 잘 그려요. 사람들이요? 네. 근데 제가 학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되게 와 잘 그린다 이렇게 한 그림이 있었는데 시험장 가면 사실 그런 그림이 진짜 없어요. 없죠. 진짜 없어요. 난 그거 진짜 팩트라고 생각해요. 지금 인스타그램 그림이랑 광고 그림에 다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예요. 진짜. 실제로 평가전 그림 한번 까보세요. 그 정도 퀄리티 그림이 맞아. 과연 몇 장이나 될까? 근데도 하지만 수시 같은 경우는 경쟁률 40, 50대 1이기 때문에 잘 그리긴 해야 된다는 거. 네, 네. 40, 50장 중에 한 장인데 그게 참 그게 진짜 찐 얘긴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. 네. 근데 걔 중에서도 정말 그 고사장 한두 개 안에 한 명 진짜 최고로 잘한 그 학생이 결국에는 뭐 가는 거죠. 그 한 명이 붙는 거죠. 하지만 아쉽게 정시 때 현역 때는 그 한 명이 되지는 못했다. 실력은 있었으나 네, 너무 안타깝게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경험의 문제잖아요. 네. 만약에 2학년 때부터 실기 대회도 막 두세 개씩 나가보고 대학 고3 때도 실기 대회도 나가보고 수시 때 가고 정시 때 가면 훨씬 나았지. 저는 그래서 그거 진짜 후회했어요. 그렇죠. 저 맨날 강조해요. 경험 삼아 가보라고. 못해도 된다고. 네.
2학년 때부터 가보라고 하고, 또 간혹 상 받아온 애들도 있잖아요, 저희 반 애들도. 네, 그런 거 보면은 얼마나 일찍부터 좋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. 예. 네, 그래서 이런 얘기 하면은 강평할 때, 아영쌤이 뒤에서 그럴 하면서 학생들보다 더 공감을 하고 있어요. 진짜 너무 공감돼, 아직까지. 그때 일찍 경험 못한 게 전 너무 후회돼서. 애들한테 뭐 말 많이 하고. 경험 삼아 한 번씩 나가보는 것도 진짜 좋다. 네. 그런 것도 안 하면 수십 대 대학 실기장을 처음 가보는 거잖아요. 맞아. 그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해요. 맞아. 수능도 모의고사를 보는데. 환경이 너무 낯서니까. 네. 환경이 아예 달라요. 내가 원래 쓰던 책상이 아니야. 그 구조도 다르잖아요. 다. 맞아요. 공기가 다르다니까요, 시험장은. 그런 거에 대한 적응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. 뭐, 어찌됐든, 그러면은, 이제, 모든 발표가 나고, 좀, 마음이나, 어떤 집안 분위기는. 어땠어요? 그때, 진짜 근데, 그때 진짜 집안 분위기가 싸늘했어. 제가 진짜 정시 이제 시험 치기 전 옛날부터 그냥 엄마한테 나는 절대 재수 안 할 거다 이렇게 말을 계속 했었거든요. 제가 그런 성격이 못 된다고 생각해서 절대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죠. 그래서 엄마도 그래 내가 봐도 너는 못 할 것 같다. 제가 그때 노는 걸 너무 좋아했어서 친구들이랑 노는 거 너무 좋아해서 엄마도 이제 너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이제 광탈이 됐잖아요. 근데 그때 당시에 제 친구들은 대학을 다 잘 간 거예요. 뭔가 그런 뭔가 분위기도 있잖아요. 내 친구들은 다 잘 갔는데 나만 못 갔다?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때 엄마는 저한테 전문대를 쓰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된 거예요. 전문대가 뭐 안 좋다는 건 아닌데 그 당시에 이제 친구들도 그렇고 뭔가 다 주변에서 그렇게 하니까 뭔가 제 자신한테 그냥 너무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말해 솔직히 또 집에 언니가 국민대야. 그쵸.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더 기대를 하셨었는데. 그때 주변에 이제 대학을 잘 간 친구들이 같은 학원 친구였어요. 같은 학원 친구도 있고 아니면 제 그냥 동네 친구도 있고. 섞여 있었네요. 어쨌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. 비교 아닌 비교처럼 이렇게 스스로 느끼는 거죠. 그렇죠. 네, 그런 게 좀 멘탈적으로 좀 힘들었겠어요, 그때. 왜냐면 그때는 그게 완전 다잖아요, 대학 입시가. 다죠, 그때는. 그렇죠. 그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다들 이제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자랑하고 그거 얘기만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완전 사람이 완전 작아지는 거죠. 그때는 진짜 그게 너무 크게 느껴져서 그 얘기만 하고 맞아요. 그 사진만 찾아보고 맞아요. 맞아요. 딱 그 시기죠, 그게. 그냥, 어쨌든 마음을 다 잡았을 거 아니에요. 네, 그쵸. 저 이제 엄마한테 이제 물고 이제 얘기를 했죠. 나 진짜 시켜달라. 진짜 이제 달라질 거다. 그때는 제가 진짜 엄청 확고하게 말을 했어요. 엄마 진짜 열심히 할 거야. 난 진짜 재수 꼭 해야겠어. 이렇게 말을 했는데, 엄마가 처음에는 못 믿었어요, 저를. 왜냐면 제가 그 전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않아서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고 다니진 않았는데 그냥 노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. 네네. 그래서 엄마가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저 언니랑도 얘기를 해보고 해서 이제 엄마도 이제 허락을 하셨죠. 겨우겨우 재수를 해라 하셔서 이제 그때 다시 학원 왔죠. 이제 짐 정리를 다 했었는데 다시 들고 이제 학원 왔어요. 선생님 저 돌아왔습니다. 다시 돌아왔습니다. 그니까 선생님이 뭐라 하셨어요? 아, 뭐, 근데 제가 이제 다 떨어져서 왔으니까, 뭐, 그냥, 왔니? 그냥 이제, 왔어. 이제, 다시 잘 하면 돼. 이제 열심히 하면 돼. 이렇게 하셨죠. 맞아. 참, 그게 어쨌든 대학을 떨어졌지만은, 어쨌든 학원에서 실기 엄청 많이 늘었고, 선생님도 정말 많이 노력하셨다는 거를 아는데, 그 기간의 어떤 문제였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어쨌든 다 뭐 이해도 되고 다시 와서 또 마음을 다잡고 시작을 한 거잖아요. 네. 그게 몇 월이었죠? 그게 2월, 3월? 전 거의 바로 왔어요. 바로 왔네요. 그럼 그 정도로 본인의 어떤 신경 변화나 이런 게 컸어요? 진짜 컸어요. 저는 정말 그 시절을 잊지 못해요. 너무 충격을 받아서
제가 진짜 뭐 하나를 막 이렇게 열심히 했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. 네. 공부도 뭐 열심히 한 적 없고, 저는 진짜 노는 것만. 맨날 친구들이 이제 카페 가고. 그런 거. 네, 그런 거 너무 좋아해서, 그냥 뭐 막 학생 때 저희 엄마도 막 공부 막 이렇게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시는 스타일도 아니셨고, 그래서 너무 편하게 살았었는데, 이제 제 자신이 그걸 느끼니까 그렇게 바뀌게 되더라고요. 그쵸. 누가 시켜서 하는 거 그쵸. 의미 없어. 본인이 스스로 나 이거 해야겠어라고 해서 할 때 진짜 엄청난 파워가 생겨요. 그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절대 못 따라와. 그게 진짜 진리고 그 정신으로 해야지 결국은 합격을 하는 거죠. 그러면은 재수를 하면서 공부도 하고 실기도 하고 이렇게 병행을 또 같이 했을 텐데 네. 그거는 좀 괜찮았어요? 그때 근데 이제 한 번 그 파워가 생기니까 네. 이제 뭔가 진짜 못할 병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정신 특강을 한 번.